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? 예, 장어 먹을 돈은 없고요. 민물 장어, 매운탕에다가 라면 끓였습니다. 사리 넣고 민물 장어요. 뼈랑 이렇게 민물 장어 이거 그 뭐라 장어 해 팔고 그 뼈만 남았잖아요. 마트에서 이것만 따로 팔대요. 요거 5,000원인가 4,000원인가 주고 사서 요것만 넣고 이렇게 매운탕 끓였습니다. 예, 또 국물 흘렸네요. 국물이 또 아까운데 매운탕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이렇게 또 산만해진 국물 흘려가지고 또 앞에다. 우선 이거 장어 하나 먹어볼까요? 장어? 장어. 이렇게 해서 다 손질한 거. 민물 장어는 내가 못 먹고 뼈만. 매운탕용으로 나온 뼈만. 가시가 엄청 많네. 그래도 장어의 고소한 맛은 있네요. 예. 민물 장어. 하나 더 먹을까, 뼈? 어두육미라고 하죠? 생선은? 멀가 맛있어, 멀가. 유튜브 성공해서 민물 장어 구이 먹겠습니다. 구전까지는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뼈만 민물 장어 뼈 이거 뼈뭐 먹을 거 없습니다. 그냥 매운탕 국물 우러 나오는 거죠. 국물 좀 먹어볼까요? 아, 국물은 진하네. 기름기가 많이 떴고, 진하네요. 아쉬운 대로.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한 8마리 민물장어 손질한 뼈네요. 8마리 정도 됩니다. 이 8마리 드신 분은 참 기분 좋겠다. 저도 민물장어 좋아하는데. 그래도 맛은 있네요. 제가 고시텔에 사서 뭐 야채, 콩나물이라는 야채 더 넣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여러분들은 뭐 집에 주방 있으신 분들은 민물장어 요거 한뭐 5,000원이면 사요. 우리 동네 기준으로 요런 거 매운탕 거리 서더리 매운탕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매운탕 거리 사다가 야채 좀 넣고 먹으면은 맛있죠. 소주 한잔안할수 없겠죠. 국물이 이렇게 좋은데. 이 여기 뼈는 이거는 다 발라서 먹을 거 없고 머리에 그나마 살코기가 조금 있어요.
바나나 형편할 그래도 민물 장어 맛을 조금 느낄 수가 있네요. 예. 장어 껍질이 되게 막 쫀득쫀득거리고 매끈매끈하고 이게 식감이 있잖아요. 예. 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씹힌다. 그리고 골뱅이 요거 4,000원에 세일하더라고요. 너무 저 뼈밖에 없으니까는 뭐 살코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술 한잔 하는데 국물 안주는 됐고 민물 장어로 국물 안주는 됐고 이게 4,000원 하는 이유가 있나? 왜 체가 왜 이렇게 됐지? 진미채로 싼 이유가 있었구나. 골뱅이. 골뱅이 국물 진짜 맛있죠. 조심해야 돼. 날카로우니까는 조심해서. 아, 골뱅이엔 진미채구나. 그래서 쌌구나. 무침용. 이런 거 잘 하기는 해야 돼. 진미채가 들어가서 좀 싸게 팔 수 있었던 거야. 진미채가 많이 들었네요. 무침용 골뱅이엔 진미채. 근데 진미채 그래서 골뱅이 맛이 납니다. 혼자 살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먹고 마십니다. 뭐 해 먹을 게 없어요. 주방이 있는데 그 가스레인지가 없다 보니까는 여기는 휴대용 가스레인지 뭐라고 하지? 아니면은 저거 예. 전기로 해야 되니까는. 뭘 잘해 먹고 싶어도 잘해 먹을 수가 없어. 라면 좀 먹고. 아, 그래도 골뱅이 맛있네. 진미채 골뱅이. 방송이 뭐 화면이 이게 노트북이 10년 된 노트북이라 10년도 더 됐죠. 10년도 더 노트북을 찍다 보니까는 화질도 안 좋고 뭐 그럴 텐데 이렇게 뭐 고시텔에서 혼자 사는 12코인의 그런 뭐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. 여러분들은 고시텔에서 살지 마세요.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